나인입니다. 아홉 번째 레슨이에요. 이번 레슨의 주제는 텍스트입니다. 그것도 멀티링규얼, 다국어죠. 다국어 텍스트. 한국어, 중국어, 영어, 뭐 등등 다국어 텍스트가 주제예요. 예제가 이렇게 돌린 여섯 여덟 개가 나와 있습니다. 예제를 하나씩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가 로고예요. 로고. 간단하게 볼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독설해서 붙여놓고 보죠. 출력을 시켜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 거는 이렇게 이게 이 위에는 도줄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줄은 밑에는 예예요. 그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더블 컷이죠. 더블 컷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밑에는 싱글 컷이 아니라 백틱이에요. 백틱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싱글 컷이고 그죠? 백틱은 이게 백틱이에요. 백틱하고 잘못 나왔네. 여기 백틱이죠. 서로 다릅니다. 그죠? 백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보시면은 얘는 줄 바꿈 캐리지 리턴이라고 그러나요? 줄 바꿈 백슬러시 n이 줄 바꿈으로 이렇게 먹혀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줄 바꿈이 그냥 그대로 그냥 문자로 표현되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입니다. 근데 왜 이런 걸 썼는지 99.9%는 우리가 스트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0.1% 정도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0.1%는 좀더될것 같다. 1% 정도 되려나요? 되는데 요걸 왜 하는지 같이 볼까요? 로 타이프고 해서 명칭이 있어요. 뭐냐니까 이렇게 더블 커트로 되어 있는 것을 리터럴 스트링이라고 그러고 백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로 스트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명칭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로 스트링에 우리가 쓰는 첫 번째 용례 그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잘못돼 있네. 자, 백틱이 들어야 됩니다. 자, 요런 건데 요거 한번 그대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되고 있죠? 얘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대로 출력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요게 바로 백틱의 특징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만약에 여기다가 더블 컷을 넣게 되면은 에러가 떠요. 더블 컷은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룬이에요. 룬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야 될 텐데 룬 뭐 예제부터 볼까요? 룬 이게 룬 해서 뭐가 좀 나와 있죠. 룬은 데이터 타입입니다. 데이터 타입이고 바이트도 데이터 타입이고 바이트와 룬의 차이점 요걸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일단 요거 출력을 좀 해볼까요? 한번 복사해서 붙여놓고 출력을 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그죠? V 알파 파이 알파 오메가 뱅 해서 출력을 해서 보니까 V로 지금 출력을 했어요. V로 출력하니까 그대로 960, 940, 969 이렇게 쭉쭉쭉쭉 있는 그대로 우리가 넣었던 값 그대로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C로 출력을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C로 출력을 하니까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거 너무 붙여놓으니까 좀 보기 그렇다. 떨어뜨려 써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파이가 되고 그다음에 알파가 나오고 그다음에 오메가고 그다음에 뱅. 네 개의 글자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940을 캐릭터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죠? 33을 캐릭터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뱅 표시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느낌표를 뱅이라고 그래요. 그죠? 뱅. 뱅뱅. 뱅뱅뱅 하는 그 뱅이에요. 이게 근데 룬인데 룬과 바이트가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이고 룬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뭐별 거는 아닙니다. 별건 아니고 예전에입니다. 롱 타임 오고 롱 타임 오고 롱 타임 오고 그래서 원 캐릭터리 그래 워즈 원 바이트였어. 원 바이트니까 8비트가 되죠. 비트. 요걸 이제 아스키라고 표현해요. 아스키. 그래서 아스키에 대해서 이렇게 위키피디아라든가 등등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이게 아스키 코드입니다. 그래서 0번부터 해서 쭉 이렇게 255번까지 있죠? 255번까지 해서
각 번호마다 0은 뭘 표시하고 쭉쭉쭉쭉쭉 해서 뭐 48번은 0이고 49번은 1번이고 다시 65번은 A고 대문자이죠. 그리고 97번은 소문자 A이고 이렇게 특수기호 이런 것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게 컴퓨터에서 문자를 표시하는 체제 책이었단 말이죠. 그죠? 간단하죠. 이게 아스키. 아스키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나와 있으니까 한번 구글링해서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형태예요. 자, 그랬는데 세상이 세계 글자가 좀 시간이 바뀌면서 바뀌면서 나옵니다. 이제 나오 나 원 캐릭터 이원 캐릭터 is denoted by several bytes 된 거예요. 1에서 4바이트로 표현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유니코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니까 예전에는 이 8비트로 그러니까 영어라든가 특수기호를 다 표현했는데 이제 중국어도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어도 표현해야 되고 하니까 이걸로 모자라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한 겁니다. 추가한 방식이 유니코드 방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1바이트부터 4바이트까지 나눠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1바이트로 표현하는 거는 그냥 그대로 아스키 그대로 아스키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2바이트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3바이트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4바이트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설명이 이렇게 좀잘 나와 있는 데가 나무위키. 나무위키에 보시면은 이게 UTF-8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UTF-8 말고 유니코드에 대해서 돼 있는 게 요거죠. 이게 이거 보시면은 유니코드 스택 오버플로우입니다. 스택 오버플로우이고 What is difference between UTF-8 and Unicode라는 게 있잖아요. UTF-8과 유니코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데 이걸 보시면은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UTF-8과 유니코드를 바로 이번 레슨 9에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글링 하시면은 바로 여기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여기 내용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잘 되어 있는 게 제가 보니까 요게 더잘 되는 것 같아요. 요거 제가 플러스 잘 됐다고 이업 버튼을 했습니다. 내용이고 여기 글을 길지 않아요? 짧습니다. 짧아요. 뭐 써머리까지 해서 A4 용지 한 페이지 분량입니다. 제가 읽어본 것 중에서 가장 요약을 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라고 제가 링크를 걸어 놓기는 그렇고 그냥 여러분 구글링 하십시오. 구글링 제목 이겁니다.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UTF-8 and Unicode입니다. 요거 읽어보시면은 아주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나무위키 기사도 있었잖아요. 어디 있나요? 예, 나무위키의 UTF-8 혹은 유니코드죠. 유니코드 요것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유니코드 근데 너무 많은 설명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설명이 있을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와 이건 너무 많다. 이건 보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그냥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UTF-8만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유니코드를 통해서 유니코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니까 이제 U 플러스를 넣고 U 플러스하고 다음에 16진수 4개를 적어요. 16진수 4개. 16진수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헥사데시말을 4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각각이 16진수예요. 16진수 하나가 몇 비트냐니까 4비트잖아요. 그러니까 4, 4, 16, 16비트로 표현하는 거죠. 이걸 16비트입니다. 16진수니까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A라든가 뭐 D라든가 이렇게 되겠죠. 4개 이렇게. 4개의 16진수, 16비트입니다. 그죠? 이전에는 8비트로 표현하던 것을 8비트로 이제 안 되니까 16비트로 표현하게 된 겁니다. 얘는 2의 16승이 되잖아요. 2의 16승만큼 글자를 표현하게 된 거죠. 얘는 2의 8승만큼 글을 잘 표시하는 거고. 2의 8승. 그리고 2의 8승이 맞나? 2의 8승이 안될 거예요, 아마. 첫 번째 비트는 페리트로 써야 되니까 2의 7승으로 쓰려나? 정확하게 나중에 한번 숫자를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해서 어쨌거나 예전에 이것을 아스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스키 방식이고 그리고 얘는 유니코드 방식입니다. 유니코드 방식인데
그러면은 UTF-8은 뭐냐라고 하는 건데 UTF-8. UTF는 이제 유니코드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에요. 퍼맷이죠. UTF 트랜스퍼 퍼맷 혹은 프로토콜입니다. 유니코드를 전송하기 위한 그러한 방식이 UTF-8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그러면은 16비트로 돼 있는 얘를 이제 예,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세브럴 바이트가 아니라 2바이트입니다. 2바이트. 아이 참. 2바이트이고 그리고 얘를 이제 요렇게 세브럴 바이트 그러니까 인코드라고 표현합니다. 인코드 유니코드 2 1에서 4 바이트로 이렇게 바꿔 주는 게 UTF-8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2바이트예요. 2바이트 16비트. 뒤에 제가 16비트로 얘기하면서 앞에다가 1에서 4바이트라고 했네요. 그래서 저 유니코드로 돼 있는 이 뭐예요? 요것을 1에서 4바이트 크기로 해서 인코드 시킨 것이 UTF-8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스트링의 바이트는 또 뭐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먼저 스트링은 뭐죠? 스트링 어 스트링이라고 할 때 어 스트링 is a set of characters 이거 그죠? and one character character was one byte 그리고 바이트였죠. 바이트 있고 and 지금 and 이거 와야 돼. 한 번 더 와야겠네. 그래서 and one character 지금은 어떻단 말이야? 지금은 이제 이것이 one byte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was 근데 이것이 one character becomes라 그럴까요? becomes either one byte or 지금 다 2바이트죠. 2바이트가 됩니다. 어떤 경우 1바이트가 되느냐니까 아스키 코드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 그죠? 아스키 코드로 표현될 수 있는 캐릭터는 다 1바이트로 표현합니다. 그죠? 근데 아스키 코드로 표현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 유니코드잖아요. 그죠? 유니코드 수는 아스키로 포함합니다. 아스키가 유니코드의 서브셋이에요. 그죠? 유니코드는 아스키의 슈퍼셋입니다. 슈퍼셋과 서브셋의 차이점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A가 B에 속한다면은 속한다는 표현을 얘기 좀 입력하기가 힘드네.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은 그러면은 B가 A의 슈퍼셋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아스키 코드는 유니코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코드로 표현한다는 것은 원 캐릭터는 그러니까 예전에 아스키로 되던 것은 원 바이트로 표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어나 중국어는 투 바이트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스트링은 어떻게 되나요? 어쨌거나 스트링은 is a series of bytes가 되죠. 그죠? 이 바이트는 어떤 경우는 1바이트가 하나의 캐릭터가 되고 어떤 경우는 2바이트가 하나의 캐릭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룬 이제 좀 전에 우리 교실에서 나왔던 룬이잖아요. 룬은 캐릭터 1이든 둘이 1바이트든 2바이트든 어쨌거나 캐릭터가 하나의 룬이 됩니다. 원룬 is one character 되고 캐릭터이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예전에는 하나의 one byte였어요. 근데 지금은 either one byte or two byte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룬은 1룬은 어떨 때는 1바이트가 되고 어떨 때는 2바이트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4바이트까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니코드가 4바이트까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 2바이트로서 해결합니다만은 2바이트로 해결 안 되는 경우 3바이트, 3바이트 혹은 4바이트까지 갑니다. 그죠? 그걸 다 정리를 잘 해놓은 것이 조금 전에 봤던 여기 있는 이 내용이에요.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UTF-8 and Unicode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 위에 있는 이것보다 밑에 있는 요게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기 있는 거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혼자서 읽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옆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한번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가 설명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 거는 같긴 한데 한번 설명하죠. 제가 설명드릴게요.